시사계는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손성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장님, 그리고 김준모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표창을 수상할 영광의 얼굴들 만나보시죠. 방송인 강호동, 연주자 김기표, 작가 김은희, 배우 김희애, 배우 천호진, 배우 현빈님 축하드립니다. 네, 먼저 강호동 씨부터 전하겠습니다. 표창장 방송인 강호동. 귀하는 국민문화 향상을 통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0월 28일 대통령 문재인. 1993년 MBC 특채 코미디언으로 데뷔한 후 국민 MC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방송인 강호동님은 지치지 않는 열정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하며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연주자 김성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중음악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연주자 김기표님은 7, 80년대를 주름잡았던 수많은 히트곡들을 만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통령 표창 작가 김은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스릴과 서스펜스가 넘치는 각본을 제필한 작가 김은희님은 최초로 장르물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고 킹덤을 통해 세계적으로 K-좀비 드라마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대통령 표창 배우 김희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배우 김희애님은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통해 역대급 연기를 선보여 화제의 중심에 올랐으며 매 작품마다 연기력과 작품 흥행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통령 표창 배우 천호진,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배우 천호진님은 세대를 아우르는 설득력 있는 연기로 대중에게 뜨거운 감동을 전사하고 연이은 주말극의 성공 신화를 보여주며 국민 아버지의 저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통령 표창 배우 김태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섬세한 감정과 깊이 있는 눈빛 연기로 진한 여운을 준 배우 현빈님은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대체할 수 없는 멜로 장인의 면모를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네,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시상자, 수상자분들은 모두 무대 중앙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관님과 협회장님들은 객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강호동 씨부터 수상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도 떨린데 이 큰 상에 무게가 대해져서 더 떨립니다. 예, 강호동입니다. 아,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데 제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더 큰 웃음 그리고 행복한 기운 드릴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나고 못난 호동이를 조금씩 어른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효진 씨 감사해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71년도에 데뷔를 해가지고 계속 무대 뒤에서만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무대에 서게 되니까 참 얼떨떨하고 또 막 좀 무안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오기까지는 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또 우연이라고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 몰래 극장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키보이스라는 그룹이 연주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 우리 윤한기 선배님이 그때 드럼 치시고 노래하시는 걸 보고 야 나도 이제 커서 꼭 저렇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를 이제 음악으로 이끌어 주신 정말 고마우신 선배님입니다. 한번 박수 좀 한번 윤한기 선배님한테 예,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나훈아 씨의 그 대한민국 어게인 그 음악 총감독을 저한테 맡겨주셔가지고 뭐 하여튼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고 테스형이라는 노래를 절 편곡을 맡겨가지고 그냥 하여튼 몇 개월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나훈아 선배님한테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또 저희 그 여기 이제 음악 실현자 협회이신 김원용 회장님, 또 가수 협회장님 이자연 회장님, 그다음에 또 저희 무엇보다도 저희 식구들 또 제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더욱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음악 많이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희 작가입니다. 너무 좋은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드라마 대본이라는 게 사실은 현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서 상 받으면 언제나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감독님, 스태프들, 배우분들 너무 생각나는데 지금도 킹덤 외전하고 드라마 지리산 지금 촬영 중이거든요. 그분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빨리 들어가서 더 열심히 글 쓰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준 장항준 감독님, 우리 딸 윤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언제나 힘이 돼준 우리 친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애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런 자리에 행사를 하는 것이 적응이 되지 않고 왠지 옷 컬러도 이렇게 좀 어둡게 입고 이런 축제를 즐기는 게 아직도 어색하네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우리 존경하는 고두준 선생님, 변희봉 선생님, 우리 또 연기자분들 또 우리 여러 대중예술 여러분들 뵙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날이네요. 아무래도 부부의 세계 때문에 오늘 이런 상을 받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이 연기하고 또 뒤에서 도와주셨던 스태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제 식구들 우리 의상 최아름 씨 그리고 유재진 씨, 유재한 씨 저희 식구들한테도 너무 고맙고요. 또 무엇보다 저희 어머니가 의상 받는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세요. 왠지 효도한 기분 들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천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직업으로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시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 선배님들 다 앉아계신데 저도 이제 웬만한 현장 가면 제일 연장자 나이가 돼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이상을 쪼갤 수 있으면 같이 여지껏 열심히 노력해준 후배들에게 다 하나씩 나눠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게 참 아쉽네요. 제가 대표로 받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한 번 다녀왔습니다. 드라마를 하는 중간에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가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버님께 평생 못했던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감사했고 수고하셨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제 위치에서 제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다양한 역할로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들 전할 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중문화 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부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데 저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대중예술문화를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큰